온 김에 구청장 실험도 구청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구청장님 계십니까? 예, 지금 구청장님 안 계시답니다. 조금 시끄럽습니다. 예, 붙였다, 붙였다. 김성택이 만나러 왔는데요. 와, 예, 우리 북구. 딱 붙이네, 사진만. 자, 또 설명드립니다. 김성택. 예, 김성택이 음주운전. 재선 의원인데 1차 때 음주 잡혀갔고, 또 재선 의원 됐습니다. 공천받아가. 저런 인간을 또, 그 음주운전 했던 인간을 또 공천 주는 그 당은 정신 나간 당입니다. 자, 우리 김장수. 한때 탑이었죠. 예, 김장수. 이 양반은 회식하던 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 다 모여갖고 회식하던 날 어떤 내부적인 김정방 의원하고 예, 김정방 의원. 우리 또 김정방 의원은 손가락이 굉장히 굵은 거로 또 유명합니다. 우리 이거 지역사에서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때 이제 술병을 들고 이제 그 뒤는 알아서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병 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자기는 막 술병만 들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박순자, 예, 폭력, 벌금이 뭐 400만 원인가. 자, 우리 김기현. 임성배. 해외여행 가는 것도 구의원의 소임이다. 다음에 김기현. 대학생 청년 할당목으로 공천 받아갖고, 바로 음주운전. 요 하성범이도 음주. 하성범이 음주. 예, 하성범이 음주. 예, 김성택이 하성범이 사무실에 숨어갖고, 예. 내가 그 영상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진 나고 찍네. 예, 김장수, 박순자, 하나무. 야, 멋지게 붙였네. 하성범은 오늘도 안 나왔네. 예, 김성택이 안 나왔고, 김기현도 안 나왔고. 일단은, 예, 깨끗하게, 예쁘게 잘 붙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당 이름을 예, 예쁘게 또다 붙여놨네요. 국진당은 뭐야, 그냥 의회에 갖고, 요 음주, 이 음주입니다. 김성택이 음주. 내 그날 영상 올렸죠. 요 뒤에 숨어갖고, 지새끼처럼 숨어있던 거. 하성범이, 요도 음주입니다. 음주운전. 얘는 지금 전까 이 범, 요 박순자, 예, 박순자 요도 저 범죄자 벌금, 예, 벌금 400만 원인가 내고. 우리 또 유명한 또 우리 김장수, 예, 김장수. 인터뷰 하시다 의원님. 지금 찍고 있다, 찍지 마시라고. 알았습니다. 하이소. 빨리 하이소. 안 찍을게. 수고하이소. 네. 예. 멋지게 붙이는데, 그지? 이 양반은 사업체가 아주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양반입니다. 아, 언제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언니. 내년 오태훈 구청장 잘 들었어요.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당신 오태훈 구청장 여러분,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구청 건물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안에 현재 음주운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음주운전자가 현재 3명이나 있습니다. 하승범, 김기현, 김석택, 이 3명이 구 의원을 하면서 음주운전 지금 징계 상태에 있고요. 박순장 폭력으로 벌금 400만원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구 의원끼리 회식 자리에서 술병 난동을 벌린 김장수 구 의원과 이번에는 우리 어영태 구청장이 우리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아주 못된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장애인을 보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우리 장애인들을 비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구는요, 부산에서 장애인이 네 번째로 많은 북구 구청입니다. 이렇게 부산에서도 장애인이 많은 그런 지자체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장애인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예? 장애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장애인으로 가족을 둔 그 가족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이 장애인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 불행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북구 단체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게 그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북구청장은 빨리 사과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당신 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북구청에 구청장으로 있다는 게 우리 북구 주민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북구청장 빨리 사과, 대국민 사과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북구청장 어영태 네이노, 북구청장 네이노. 장애인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당신들 이 구의원들 죄진 거 몰라요? 자, 우리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당신들 윗대가리들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건물에 악이 끼었습니까? 마귀가 끼었습니까? 구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와가지고 구슬 한번 벌려드릴게요. 지금 북구 의회에도 벌써 범죄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 북구 의회 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범죄자가 5명. 음주운전에다가, 예? 폭력에다가, 술병 난동에다가, 그러다가 또 구청장이라는 인간은 우리 장애인을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저주받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장애인을
케어하고 보살피는데 그분들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북구청장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생각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까? 북구청장 내 이놈아, 당신들 그 구의회 인간들하고 전부 다 똘똘 말아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어. 감히 뭐 땡겨만 삐아갖고, 야 너희들 커서 뭐 될래? 어? 이런 범죄 집단 같은 이라고. 다음에 북구청은 북구청이라 하지 말고 북구교도소라 그래. 범죄 집단. 자,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설탕 물 묻고 힘을 내갖고 기어스라도 와갖고 우리 북구청 굿을 내가 한번 해드릴게. 당신 같은 인간들이 이 북구청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그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뻔뻔하게 아주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월급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처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북구청 청장, 당신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 북구청 주민들의 리더, 지도자로서 과연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물러갈 테니 마음 편안하게 남은 시간 보내시고 제가 항상 북구청은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똑바로 단디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소란스 피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을 뵙니다. 오늘 요 북구청, 북구의회, 예, 김성택이 잡으러 왔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자죠, 우리 김성택. 오늘 요 소회의실에서 김성택이 주최를 해가지고 무슨 회의가 있다고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잡으러 갑니다. 자, 소회의실이 몇 층이고. 자, 소회의실. 자, 여기 소회의, 우리 북구의회 소회의실입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 3시 구보 희망북구 편집위원회 구보 편집위원회, 예, 오늘 요 소회의실에서, 자, 오늘 김성택이가 회의를 주관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아, 요가 구보 편, 아, 뭐, 구청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말하는 게 구본갑다. 그렇구나. 예. 원래 해외 주최가 김성택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아마 급하게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이 됩니다. 좀 많이 다 들어갔거든요. 자, 북구청 그 편집 그 구보 북구청 신문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그 김성택이가 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내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지 일단 참석을 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구보 희망북구라는 신문 편집위원회 지금 회의가 들어갔고요. 예, 김성택이는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온 김에 구청장 실험도 구청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구청장님 계십니까? 예, 지금 구청장님 안 계시답니다. 조금 시끄러운 기입니다. 예, 붙였다, 붙였다. 김성택이 만나러 왔는데요. 와, 예, 우리 북구. 딱 붙였네, 사진만. 자, 또 설명드립니다.